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주님 예수님, 오늘 6월 16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 합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어제 소개시켜드린 노래 잠깐 또 들었는데요. 권성일 형제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노래 참 좋지요. 이 우리가 함께하는 이 코린토 첫째 편지 또 둘째 편지 함께 읽으면서 바울사도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노래이기도 한 것 같아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어제 이어서 코린토 후서 6장, 7장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권고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헛되이 받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혜로운 때에 내가 너의 말을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지금이 바로 매우 은혜로운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이 직분이 흠잡히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지장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우리 자신을 하느님의 일꾼으로 내세웁니다. 곧 많이 견디어내고 환난과 재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매질과 옥살이와 폭동을 겪으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또 수고와 밤샘과 단식으로 순수와 지식과 인내와 호의와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과 하느님의 힘으로 그렇게 합니다. 오른손과 왼손에 의로움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중상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우리는 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진실합니다.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인정을 받습니다. 죽어가는 자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벌을 받는 자같이 보이지만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슬퍼하는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늘 기뻐합니다. 가난한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코린토 신자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색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이 옹색한 것입니다. 나는 자녀에게 이르듯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보답하는 뜻으로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성전. 불신자들과는 상종하지 마십시오. 의로움과 불법이 어떻게 짝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빛이 어떻게 어둠과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벨리아르와 화합하실 수 있겠습니까? 신자와 불신자가 어떻게 한 몫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떻게 뜻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이르신 그대로입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 가운데에서 거닐리라.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저들 가운데에서
나와 저들과 갈라져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더러운 것에 손대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맞아들이리라. 나는 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에게 아들, 딸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약속들을 받았으니 육과 영의 더러움에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여 하느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회개에 대한 바울의 기쁨. 마음을 열어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고 아무도 망쳐놓지 않았으며 아무도 기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단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나의 신뢰도 크고 여러분에 대한 나의 자랑도 큽니다. 나는 위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그 모든 환난에도 기쁨에 넘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신은 안정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면에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비천한 이들을 위로하시는 하느님께서 티토를 도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티토의 도착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도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가 여러분의 그리움과 여러분의 한탄 그리고 나에 대한 여러분의 열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욱 기뻐하였습니다.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을 슬프게 하였더라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을 슬프게 하였음을 압니다. 그러나 내가 한때 후회하였을지라도 이제는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슬퍼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슬퍼하여 마침내 회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뜻에 맞게 슬퍼한 것이니 우리 때문에 손해를 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느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를 자아내어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세적 슬픔은 죽음을 가져올 뿐입니다. 보십시오. 하느님의 뜻에 맞는 바로 그 슬픔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열성을 불러일으켰는지, 게다가 여러분의 그 솔직한 해명, 그 의분, 그 두려움, 그 그리움, 그 열정, 그 징계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은 그 일과 관련하여 모든 면에서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 보낸 것은 불의를 저지른 사람 때문도 아니고 불의를 당한 사람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여러분의 열성이 하느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위로 말고도 우리는 티토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영이 여러분 모두 덕분에 안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는 티토에게 여러분을 자랑한 적이 있는데 그 일로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모두 진실이었듯이 우리가 티토에게 한 자랑도 진실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티토는 여러분이 모두 자기를 두려워하고 떨면서 맞아들여 순종한 것을 회상하며 여러분에게 더 큰 애정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모든 면에서 여러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우리가 6장, 7장 짧은 두 구절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기서는 그런 것들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선교 활동을 했던 것, 복음을 전했던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렇게 편지들, 글들로만 확인을 할 뿐, 그래서 바울이 겪었던 그 여정, 그 시간, 그리고 그 거리, 이런 것들을 온전히 체험할 수는 없지요. 성지순례 같은 것들은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바울 사도가 걸었던 그 공간들, 그 거리들을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걸어보면, 아, 그 길이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 장소에 꼭 가보진 않더라도 우리는 그 사실을 이 편지 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장을 시작하면서 그 환난, 복음을 전하면서 겪게 되는 환난과 역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요. 6장의 8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저는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복 선언 그 말씀이 겹쳐집니다. 바울 사도도 그 말씀을 알고 전하고 있었을 것이고 사실은 그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기에 고통도 아픔도 이 역경도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더 거꾸로 그 환난이 오히려 영광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신앙 안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일 거예요. 어려움이 닥쳐올 때, 역경이 닥쳐올 때,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역경, 아픔을 쉬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당연하지요. 우리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역경으로 인해서 하느님께 멀어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환난이고 어려움이고 아픔만은 아니라는 것.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픔이고 어려움일 수 있지만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기쁨이고 감사할 수 있음이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짧지만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내가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7장의 내용을 보면 확실히 이제 고린토 공동체에서 있었던 그 문제들이 해결된 걸 확인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 바울 사도가 그 기쁨을 표현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토 후서는 바울 사도의 그 감정이, 그 마음이 막 드러나요. 예,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었었기에 그 기쁨도 그더 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 역시도 그렇게 더큰 기쁨으로, 더큰 은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음을 하느님께서는 분명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린토 1서에서 들었던 내용 중에 바울 사도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역경만, 십자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 그러니 혹시 오늘 또 요즘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힘내시고 하나님께서 분명 그 역경도 더 큰 은총으로 갚아주실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세상에 나가라고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더욱 낮은 곳으로 가난하게 더욱 가난하게 뜨거운 사랑의 마음 나누어요. 고요함 속에 현존하시는 기다려요, 함께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